경기도는 지난 20일 노인복지관에서 어르신 점심배식 자원봉사와 함께 경기도 홍보대사 위촉식을 열고 9팀을 신규 위촉했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개그맨 김대희, 배우 현영 이수경, 가수 박기영 고유진 경서, 아나운서 박찬민, 김주홍과 노름마치, 홍범석 등입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위촉식에서 신규 홍보대사들과 배식 자원봉사를 함께하며 오찬을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경기도 홍보대사는 이날 위촉된 9팀을 포함해 총 21팀이 활동하게 되며 이들은 경기도 주요 정책 홍보와 문화행사 참여 등 도민과의 소통과 공감을 활성화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